마이너스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님한테서 1,000원을 받았습니다. 1,000원을 받았는데 물건값이 얼마냐니까 760원이에요. 760원. 그럼 잔돈을 여러분들이 내줘야겠죠. 이렇게. 그죠? 1,000원을 760원짜리 물건을 팔고 1,000원을 받았으니까 잔돈을 내줘야 되는데 잔돈을 얼마를 내줘야 될까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760원이 해서 얼마를 더했을 때 1,000원이 될까를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760원에서 40원을 더하면 얼마가 되죠? 760원에다가 40원을 대보는 거예요. 40원을 더하니까 그러면 800원이 되죠. 800원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1,000원이 되죠? 그렇죠. 200원을 더하면 1,000원이 되죠. 따라서 240원을 더하면 1,000원이 되니까 1,000원을 받아서 물건값이 760원인데 1,000원을 받았으면 240원을 내줘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A에서 B를 빼는 거예요. B를 뺍니다. 빼기 빼기 빼기가 어디 있나요? 마이너스, 여기 있군요. A-B는 C다. 그죠? 이거는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니까 A에다가 A는 B와 C를 합친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죠? 1,000원에서 760원을 빼면 240원이 된다는 것은 760원과 240원을 더하면 1,000원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셈 모델과 매저먼트 모델로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셈 모델의 경우 5개에서 2개를 빼면 몇 개가 남느냐라고 하는 것은 2개에다가 몇 개를 더했을 때 5개가 되느냐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5-2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2에다가 무엇을 더했을 때 5가 되느냐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된다는 거. 그죠? 그게 A-B가 C라고 한다면 A는 B 더하기 C라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 매저먼트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5에서 1을 뺀다는 것은 2에서 얼마를 더하면 5가 되느냐를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해되시죠?